네, 지금부터는 9월 셋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주 일정들 한번 정리해 봐 주시죠. 네, 9월 셋째 주 9월 19일 예,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 이제 9월 이제 NAHB 이제 전미 주택 협회로 알려져 있는데 주택 건설 협회 예. 예. 주택 시장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날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20일까지. 그 유럽에선 당뇨학회가 네. 열리게 되고요. 9월 20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이제 대출 우대금리, 예.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21일 수요일은 가장 중요하겠죠. FOMC 회의가 그날 네. 열리게 되고,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 한국에서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예. 그날 공개가 되고, 9월 22일은 이제 일본의 BOJ에서 네.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은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23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등 각 지역에서 이제 9월 달 이제 마켓이라는 곳에서 네. 제조업 PMI 지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9월 셋째 주 증시에서 주목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역시 FOMC겠죠. FMC, 이번 예. 주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 다 집중하실 것 같고 또 FOMC 끝나고 나오는 뭐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또 증시가 항상 요동을 쳤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일본에선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BOJ가 중요한 게 엔화를 또 결정을 하잖아요. 엔화 가치를. 엔화가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치가 예. 일본에서도 좀 약간 개입하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일본은 엔조로 하려는 게 정책 목표인데 이게 엔조가 너무 심해지니까 네. 일본 정부 측에서도 이제 개입을 좀 하려는 움직임들이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엔화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완화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 BOJ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동안 돈을 여전히 많이 풀거든요. 양적 요걸 완화했죠. 좀, 예, 요걸 좀 속도 조절을 해주면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엔화 강세 가면 달러가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BOJ도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 끝나자마자 BOJ까지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중국이 9월 20일 날 이제 FOMC 전이죠. 그 전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거든요. 대출 우대금리. 네. 최근에 계속 금리 좀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낮출지. 근데 이제 중국도 부담되는 게 자꾸 미국은 올리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내릴지 아니면 이번에 동결을 할지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같은 날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일본도 지금 일본은 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양적완을 하는 건데 물가지수가 만약에 일본이 튀잖아요. 예. 그럼 양적완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물가까지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9월 FOMC가 뭐 최대 변수인데 이제 금리 1%포인트 인상 울트라 스텝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지금 우리가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시장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1%포인트 올릴 경우에 글로벌 자산시장의 뭐 영향이나 충격 어떨까요? 일단 1% 올리면 좀 충격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예 1%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없었거든요. 90년대 이후로는 단 한 번도 1%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보니까 시장이 처음엔 좀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근데 1% 올리고 나서 연준 의장이 또 약간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을 해준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은 이제 올리고 만약에 올린다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은 좀 받을 것 같고 반대로 0.75가 지금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버렸잖아요. 네. 0.75면은 오히려 증시는 좀 무덤덤할 것 같아요. 예. 뭐 예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만 해도 0.5 정도를 대부분 예상을 하고 좀 0.75도 가능은 했지만 에이 설마 0.75까지 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0.75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안도할 정도로 그냥 아예 수치 자체가 올라가 버렸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물가가 7, 6 정도까지 내려와야 시장이 좀 반등을 하더라도 강하게 좀 반등하지 않을까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8%를 유지하는 그런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좀 어려운 흐름은 당분간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좀 마찬가지인 게 지금 미국의 물가 발표 후에 긴축 이슈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2300을 뭐 깨는 건 아닌데요. 2500도 막혀 있고 지금 2400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연준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를 이어서 뭐 동남아 네. 여러 가지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디폴트 우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신흥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뭐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태가 생기면 이게 뭐 글로벌 재앙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네. 연준은 이런 위험을 무시하고도 뭐 미국의 일단 물가만 잡자 여기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도에 그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굉장히 세게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달러 강해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또 그때 미국과 중국이 싸웠죠. 그 구간에서 신흥국이 좀 약간 데미지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달러 그때도 금리가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근데 그런 경고를 했는데도 파월 의장이 그냥 계속 올려버렸습니다. 무시하고. 네. 그랬다가 2019년 여름에 내려버렸거든요. 금리를 낮춰버렸어요, 오히려. 아.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전력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너무나 달러가 강해지고 긴축 이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신흥국이 좀 리스크해지면 미국 연준에서도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때랑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그때보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거든요. 고물가고 그때는 그렇게 물가가 높았던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공급망 이슈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어떤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예. 이런 정책이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도 왔고 뭐 그래서 예. 당시 정책과 달리 지금은 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물가를 잡기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있는데도 근데 지금 연준의 카드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금리 올려서 잡는 거다 이 얘기를 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러가 정말 강해지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짐도 보이니까요. 네. 지금 스리랑카 이런 것들 조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연준이 다른 선택지를 좀 보이기가 어려운 게 신흥국은 안 좋지만 지금 이 물가를 잡기 위한 방법이 금리밖에 없어요. 미국 연준 입장에서. 그래서 네. 미국은 좀 다른 나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물가가 안정화되잖아요. 만약에 어느 정도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7자 보이고 6자 소비자 물가가 보이면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쓰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 아직은 알면서도 지금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가 워낙 나빠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연저점도 다시 갱신을 할 정도인데 지금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물가 발표 이후에 이제 쭉 빠져버렸는데 이걸 보면은 반도체가 지금 어차피 업황은 똑같은데 업황은 부진한 상황에서 긴축이 조금 완화될 조짐이 나오니까 올랐던 이런 네,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주는 결국 업황이 뭐 나쁘고 좋고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지금 긴축 여부 금리에 더 민감한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물가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올리니까 금리 올리면 또 경기가 안 좋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재고는 쌓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거의 뭐 지금 연중 최저가까지 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풀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좀 잡혀주면 예.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고 글로벌 유동성은 이렇게 지금 꺾이지만 이 꺾이는 속도가 완만해질 거고 그리고 중국은 돈은 이미 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은 이렇게 되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자체가 이렇게 미국 때문에 확 꺾이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도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글로벌 유동성하고 많이 연동이 됐어요. 예. 중국 유동성하고. 네. 그래서 중국 유동성은 상당히 좋지만 미국의 유동성이 조금 이게 꺾이는 속도가 좀 완만해져야 되는데 지금 물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이 주가를 좀 회복시키려면 이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이었죠. 그날 삼성전자가 4% 올랐잖아요. 예. 그 배경도 사실 업황이 좋아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좀 꺾이는 게 일단 저도 좀 중요한 그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는 막 강달러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라 볼 수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에서도 비교적 잘 버텨왔지 네, 않습니까? 뭐 오른 날도 네.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을 전망하십니까? 업황이나 주가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동차가 이 덜 빠진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환율 효과도 있고 실적도 3분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3분기도 예. 왜냐하면 재고는 여전히 적고 거기다 인센티브라고 그러죠. 딜러들한테 주는 비용도 여전히 떨어져 있고 차는 여전히 잘 팔려요. 재고가 예. 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반도체 생산 때문에 늘어나면서 차 생산도 정상화되고 비싼 차도 잘 팔리고 아직까지는. 예, 이제 문제는 그 예. 미국이 인프라 감축법 때문에 네네. 이제 전기차 인제 그 말한 지원금 못 받는 거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일단 극복이 된 겁니까? 그 부분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 빠졌었죠. 그게 나왔을 때. 그 실제로 이번에 명단이 나왔는데 한국과 일본 차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국과 일본 차는 다 보조금을 거의 못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안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이게 방법은 있거든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장을 개조하거나 예. 그리고 환율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 환율만큼의 매출이 더 늘어나잖아요. 달러 예.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환율 효과를 번 돈을 그 차량 가격에 그 이제 낮춰준다, 보조금으로 그렇죠. 줘버리는 거죠. 소비자한테. 예, 예. 그러니까 직접 사실은 정부가 못 주면 현대차가 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방법은 있는데 아직 뭐 결론 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조지아주 상원의원인가요? 예. 미국에. 거기에 현대차가 이번에 전기차 공장 짓잖아요. 예. 2024년도 하반기 네. 목표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공장 안 지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보조금 못 받으면 네. 굳이 뭐하러 여기다 짓겠냐. 이제 이런 논리로 상원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럼 네. 뭐냐면 미국 정부를 약간 협박하는 거죠. 약간 이제 압박하는 거죠. 네. 우리 일자리 다 날아간다. 왜냐하면 네. 자동차 공장은 그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조지아주 입장에서도 그게 안 돼버리면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현대 기아는 좀 약간 유예해주자.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나 공장을 봐요. 지금 짓고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예. 이건 좀 유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이거는 우리의 기대지 사실은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분명한 건 피해는 맞아요. 네. 피해는 맞지만 방법은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 아. 이게 시장의 중론이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주력은 내연기관이지 전기차 어차피 올해 말까지는 뭐 보조금을 못 받아도요 많은 물량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미국에서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영향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잘 버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들은 뭐 비교적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소재주 LNF의 미국 네. 공장 건설을 이제 정부에서 뭐 보안 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 유출 우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양극재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양극재는 니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이 니켈이라죠. 네,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중에 이걸 보통 이제 어떻게 계산? 8:1:1이라 그래가지고. 예. 8이면 니켈이 80%, 네. 코발트 10, 그다음에 망간 10, 요, 네. 요 숫자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디까지 나왔냐? 9반반도 나왔어요. 아. 9반반. 네. 그러니까 니켈이 90, 예. 나머진 반반씩. 예. 예. 1도 안 되는 수치인데, 그러면 이 90% 이상짜리를 만드는 그 양극 하이니켈 양극재는요 LNF밖에 지금 못 만든대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물론 에코프롬 BM도 하긴 하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90% 이상은요 네. LNF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NF의 양극재 공장을 그 이제 테슬라랑 같이 뭐 해가지고 짓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이걸 불허한 거는 이 기술이 넘어갈까봐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기술이 넘어가면 이 우리나 그러니까 반도체도 물론 핵심인데. 하이니켈 양극재는 뭐냐면 주행 거리를 엄청 늘려주거든요. 예. 보안 문제의 미비를 들어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대비책 마련해놨냐. 이거 예. 세면 어떡할 거냐.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자료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도. 그래서 그거를 재첨부해서 재승인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단독 공장. 예. 조인트 벤처는 같이 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합작사. 네, 유출될 수도 있는데 방법은 그러면 이제 그냥 단독으로 공장 짓는 거죠. 미국에다. 예. LNF가. 아니, 저는 뭐 LNF 네. 한 회사를 가지고 사실 질문 네.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인플레 감축법 해가지고 우리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끊다 보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뭐 순전히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만 약간 협상용, 딜용으로 예, 맞습니다. 제기했고 그 부분은 미국을 약간 움직일 수도 있는 하나의 그
뭐 지렛대가 될 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네, 아닌데 실제로 그런 내용도 있는 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전혀 고려한다. 표면적으로 할 수 없죠. 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아까 현대차도 그렇고 예. 지금 어쨌든 피해를 좀 보잖아요 일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협상용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만큼 이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우리 하이니켈 이거 안 주면 너 어떻게 만들래 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안 하면 못 만듭니다. 네. 이 대체제가 없어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 양극재가 예. 우리 한국의 핵심 기술임을 네. 다시 한번 좀 알려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기술력이 있어야 협상력도 네, 생기고 네. 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9월 FOMC 따라서 이제 결정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 이제 0.75% 포인트 올릴 경우하고 1% 포인트 올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색깔이 달라질 텐데 네. 각각의 경우에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0.75면 예전 같으면 0.75면 높으니까 당연히 네. 그 고성장 기업들한테는 안 좋겠죠. 근데 예.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0.75가 하단이 돼 버렸어요. 오히려 네. 0.75가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좀 피해 주들이 물론 뭐 구조적으로 당장 간다는 건 아닌데 일단 미리 매를 좀 막고 있으니까 0.75 정도면 시장이 좀 오히려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뭐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주 있잖아요. 반도체나 예. 뭐 IT 기업, 자동차, 철강, 그리고 또 이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 바이오 예. 이런 쪽인데 이쪽이 좀 반등을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1%면 굉장히 고강도죠. 예. 이런 경우에는 금리와 물가랑 상관없는 업종 있죠. 네. 그래서 계속 고성장을 하지만 금리 물가 신경 안 쓰고 고성장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로봇 관련주들,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예. 2차 전지. 예. 이쪽은 물가 오르든 뭐 금리 오르든 지금 상관이 없어요. 예. 계속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금리와 물가 상관없는 뭐 지금도 강한 업종들이죠. 네. 이 업종들이 계속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1%냐 0.7 물론 발표는 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그 흐름은 좀 바뀔 수 있다라고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주도주로 태조 이방원이 좀 나왔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또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태조 이방원 중에서 지금 그나마 이자가 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예. 이랑 태가 좀 좋고 예. 나머지는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은 조금 경우는. 힘이 좀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전보다는 조금 이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예전보다 생기다 보니까 방산이 좀 힘이 빠졌고 네.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면 이거 조선주한테 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태이 네, 태이는 왜냐면 미국 중심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좋은데 나머지 유럽에 좀 연동된 기업들은 약간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염블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님이 쓰신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사이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이죠. 뭐 송전, 배전 뭐 이런 것들인데 전력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제 우리 기초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좋은 보고서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전력산업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잖아요. 거기까지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전력산업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첫 단계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터빈 있죠. 이렇게 예. 돌아가는 발전기. 네, 발전기. 요거를 뭘로 돌릴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신재생이냐. 예. 화력이냐 원자력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발전 단계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송전입니다. 예. 만들어진 전기를 이제 소비지로 예, 옮기겠죠. 예, 옮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력을 수송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저기 그 송전탑 같은 데서 네.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탑으로 보낸 다음에 집으로 보내는데 오래 걸리죠. 예. 그래서 되게 좀 장거리이기 때문에 장거리 전력 수송을 위한 한국은 송전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철탑 같은 게 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으로나 소비자한테 보내는 그런 과정에서
전압이나 이런 걸 바꾸는 게 바로 변전소라고 합니다. 발전 전압을 송전 전압으로 높이는 게 승합 변전소.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집에서 쓰려면 220V로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강제적으로 낮추는 게 강압 변전소. 아. 요렇게 좀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뭐 그 땅 속으로 보내기도 하고 전봇대도 예. 있죠. 예. 전봇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는 이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지금 다 밸류체인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이쪽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이제 발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런 이제 전력망들도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그러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바뀌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쪽도 요즘에 많이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런 것들도 되게 노후화가 심하대요. 예. 이 전력망들이.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교체하려는 수요가 좀 있나 봐요.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 이 집은 전기가 남네? 그럼 예. 받아요. 네. 사줘요. 이 집은 부족해요. 이 건물은 예. 그럼 여기다 보내주고. 그 약간 이제 그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효율을 좀 높인 건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하는 사업자가 가상 발전소라고 합니다. 아. 영어로 VPP라는 이제 예.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미국에서 집을 샀다고 쳐볼게요. 예. 이 모든 게 다 태양광으로 덮여 있어요. 집이. 그럼 거기서 내가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전기차 충전하고 막 쓰고 났는데 좀 많이 남아요. 예. 이게 남으니까 좀 아깝잖아요. 예. 그러면 가상발전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내줘요. 야, 나 얼마 받고 팔래? 그럼 가상발전소가 받아요. 예. 받아가지고 다 모읍니다. 이 남는 에너지를. 예. 그러다 비축을 해놨다가 어떤 기업체가 SOS를 쳐요. 우리 지금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럼 여기다 대파는 거죠. 예. 이걸 이제 가상발전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발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기를 이렇게 모아서 팔기도 하고. 거죠.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름은 뭐 가상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뭐 버추얼이라는 게. 네, 버추얼.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마디로 그냥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력을 이제 이 연결해주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지금 또 호주 이런 예. 데서도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력망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송전 배전부터 해가지고 네.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원전주, 태양광주만 볼 게 아니라 그 뒷단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 인프라 관련주가 이 전력망 관련주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도 좀 주목을 해보자. 전력망 관련한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 예.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미국에도 좀 많이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현대일렉트릭. 네.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회사고 효성그룹에서 효성중공업, 네. 또 LS일렉트릭, 예. 또 지주회사 LS 요 네 개가 그 보고서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기업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을 보셔도 되지만 그 물 밑에 있는 이런 이제 전력망 인프라도 예.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 이쪽도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셋째 주인데요. FOMC라는 큰 변수를 해서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FOMC 전과 후에 시장 색깔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신중한 움직임, 발빠른 매매보다는 신중하게 관찰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빈블리의 비밀로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